뱅크샷이 2점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한 조건희 선수가 1세트 3이닝 만에 15점 치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 0. 이제 프린스 푸엉린 2세트 초구 치러 나옵니다. 앞서 조건희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을 시도했는데 안 들어갔고요. 넉넉하게 이목적구를 피해서 아 너무 넉넉했네요. 치자마자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본인이 설계한 두께가 맞지 않았다라는 뜻 같습니다. 앞서 조건유 선수가 1세트 3이닝에 원뱅크, 옆돌리기, 앞돌리기, 3뱅크, 3뱅크, 원뱅크 공을 잘 치기도 잘 쳤지만 또 흐름이 그렇게 오면서 앉아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초구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큐미스가 났네요. 네. 미스큐로 조건희 선수 2세트 첫 공격은 공타. 하마터면 빨간 공까지 칠 뻔했어요. 아무래도 두껍게 각도를 만들어줘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탄력을 실어준다라는 게 큐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같은 큐미스가 났네요. 네. 일단 조건희 선수 공인데 푸엉린 선수가 이거 한번 닦고 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저 정도면은 공에 그 초크 탄 자국이 좀 세게 남을 수 있으니까 조건희 선수 공이지만 두 선수의 합의하에 좀 닦으면서 경기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조건희 선수 자기 차례 닦을 거니까. 그렇죠. 푸엉린 선수도 또 조그만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좀 털고 가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는 성향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두고두고 뭔가 후회가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회전량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딱 좋게 남았네요. 좋습니다. 멀리 있는 흰 공을 완벽한 두께를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일목적구와 내공이 굉장히 멀리 있었잖아요. 가장 긴 거리였죠. 네. 네. 저 거리에 따라서 길면 길수록 밀리는 정도도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밀리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네. 뭐 흔히들 아시는 스커트와 커브 현상이라는 네. 거에 속도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뒤로 돌려치기도 정확하게 성공. 첫 번째 득점도 그렇고 두 번째 득점도 그렇고 큐볼이 테이블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도 정확한 두께와 정확한 회전량을 사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코너까지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어요. 네. 네, 이목적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맞춰야 하는 공도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원뱅크 샷이었죠. 선수들은 이런 걸 칠 때 마지막에 장 맞고 가게끔 아니면 단 맞고 길게 들어오게끔 딱 둘 중에 하나만 정해놓고 치는 편인가요? 지금 같은 공은 무조건 정하고 치겠죠. 네. 더블 쿠션 네. 성공하면서 조건유 선수 2세트 첫 득점. 굉장히 안정적인 속도감으로 수비까지 겸한 공격이었죠. 지금도 뭐 두껍게 밀어서든 얇은 두께든 더블 쿠션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공입니다. 네. 아주 얇게 치진 않는 것 같네요. 어쨌든 매볼이 먼저 나가는 걸 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은 두툼한 두께를 사용한 거죠. 야, 그래도 정확합니다. 먼저 나오든 일목적구 보내놓고 따라가든
어느 코스든 다 해결하는 조건희 선수. 길목 적구의 진행 동선까지 계산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겨냥한 완벽한 공격이네요. 네. 오늘 조건희 선수는 그 테이블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테이블 파악을 이미 어저께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행하는 공의 속도나 모양들을 봤을 때 네.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여기서 며칠 먹고 자고 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너무 편안하게 완벽하게 믿고 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뒤돌리기 키스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했던 공인데 완벽하게 또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항상 수구가 투 쿠션을 맞고 내려올 때의 키스가 위험한 억각 뒤돌리기 배치였죠. 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맞았었다면 키스가 날 수 있는데 아주 두께 선택도 완벽했고요. 네. 일단 득점하면 장타로 이어지는군요. 조건희 선수. 옆돌리기 왼쪽. 이번에도 5점짜리 장타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네. 공도 뭐 물론 의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배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사실 조건희 선수 특유의 템포로 공을 치면 그 다음 공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지금 공 같은 경우엔 정말 세게 쳐서 다음 배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섭니다. 이런 것조차도 훈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두께 선택을 짧게 봤는데 두껍게 하면서 짧게 봤는데 과하게 짧게 보냈네요. 이건 오늘 조건희 선수의 컨디션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실수인데요. 컨디션이 되려 너무 좋아서 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목적구를 이렇게 돌려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두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가 있는 위치가 또 완벽하죠.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당점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뭐 조금 높았을 수도 있고요. 네. 용호연 선수 뒤로 돌려치기 성공. 1세트에도 앉아서 장타를 두 번이나 맞았고 2세트도 시작하자마자 장타를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응우현 선수는 앉아서도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컨디션은 물론 좋지만 예. 심리적 압박이 지금 조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전 제어를 해서 뒤로 돌려치기 성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칠 수 있는 배치들을 다 해결해주고 있죠. 네. 이 공은 키스를 어느 방식으로 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빨간 공의 위쪽으로 네, 이렇게 빠지면서 시도하겠죠. 네. 5점 맞고 바로 따라 붙으면서 5대5 동점. 동년배 두 선수의 약간의 자존심이 걸린 것 같은 그런 경기예요. 뭐 특히나 비슷한 네. 나이대의 선수들끼리 만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게다가 워낙 조절을 잘하는 타입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서 상대방이 치는 걸 보면서 이 친구 좀 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강점과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평소보다 좀 더 강한 호승심이 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빈볼을 일목적으로 잡아서 칠 수 있는 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브릿지의 위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재 선택은 되돌리기. 그렇죠. 지금처럼 용구현 선수도 5점짜리 장타. 지금 배치는 굉장히 잘 해결해준 배치입니다. 네. 브릿지가 불편했고 회전력을 조절해서 각도를 만든다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분리각을 만들면서 각을 키우되 많은 회전을 주고 투쿠션제에서 천천히 내려오도록 네. 만들어주는 좋은 해법이죠. 어차피 각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커지는 각을 이용을 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게끔. 그렇죠. 고수들은 상황에 맞춰 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런 모습이었네요. 스코어는 7-5. 아직 응우현 선수의 공격. 이번엔 타임아웃. 더블 쿠션을 보고 있나요? 아예 종단을 칠 수도 있고. 자, 조금 깊은가요? 아. 오. 아쉽네요. 조금 깊었습니다. 네. 충분히 타임아웃을 쓰면서 고민할 만한 배치였고 단쿠션, 단쿠션, 장쿠션으로 이어지는 더블쿠션의 배치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푸엉린 선수, 조건희 선수가 2이닝 마지막 공격 아주 좋은 옆돌리기를 놓친 다음에 5점을 받아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득을 봤어요. 반대로 조건희 선수는 상당히 큰 안 줘도 될 점수를 맞았습니다. 밀림이 조금 덜 생긴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예. 아, 그렇죠. 조금 길었습니다. 살짝의 라운드를 더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높은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보니 당점을 살짝 낮추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밀림이 조금 덜 생겼습니다. 우려한 반대로 공이 가버리면서 공타. 응우현 선수의 3뱅크. 오늘의 첫 3뱅크. 걸렸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였습니다. 네. 네. 일목적으로 맞고 공이 살짝 뒤로 가는 형태의 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예민하게 맞았어야 했죠. 네. 또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속도까지 살리고. 그렇죠. 속도가 살아나면 또 스트로크가 달라지니까 시스템도 약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차가 조금 생기겠죠. 뭐 예. 회전량의 변화도 좀 필요할 거고. 비껴치기 짧게 조건희 선수. 오늘 이런 공들 정말 잘 해결했던 조건희 선수죠. 성공합니다. 지금 조건희 선수가 굉장히 감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예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스가 있고 정확하게만 치기만 하면 득점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공들은 정말 따박따박 잘 치는 것 같아요.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네. 걸어치기. 회전력이 많으면 코너 끝까지 가도 각도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 너무 길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사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분리된 다음에 한번 꿈틀 했잖아요. 네. 차라리 저 꿈틀이 없었다면 바로 맞을 수 있었겠네요. 근데 대체로 바로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네. 뒤쪽으로 맞춘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꿈틀을 덜 했죠. 네. 조금 더 꿈틀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푸엉린 선수가 왼손으로 걸어치기. 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걸어치기 배치였고요. 그래도 왼손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아주 네.
자연스럽게 해결해줬네요. 남의 손으로 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쳤거든요. 뭐 굳이 표현하면 본인 손이긴 한데 네. 네. 왼손은 어렵죠. 오늘의 첫 뱅크샷 득점 2점 같이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9대6. 횡단 자신 있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먼저 1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응웬 푸황린 선수는 예술 구성이라고 표현하는 네. 이런 뭐 곡구를 많이 만드는 배치들 혹은 뭐 바운딩성의 공들, 끌어치기성의 공들을 굉장히 잘 합니다. 네. 그만큼 그런 부분의 스트롱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일목적구 두께 처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좀 조금 길어 보였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이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선수기 때문에 또 앞으로가 엄청나게 무섭게 기대되는 선수죠. 네. 5이닝에는 원뱅크와 횡단 석점을 보탰습니다. 넉점 뒤지고 있는 조건유 선수의 공격. 리버스의 형태, 더블 쿠션의 형태로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회전력이 뭐 조금의 곡구를 더 만들어서 장 쿠션을 맞은 뒤에 단 쿠션을 먼저 맞추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여기서 살짝 밀렸는데 그렇죠. 밀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덜 밀려서 안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뭐 혹은 지금 네. 이렇게 장에서 장으로 오게끔 만들 거였으면 당점의 위치가 지금보단 좀 더 낮았을 겁니다. 아마 네. 본인도 뭔가 공이 덜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코너를 바짝 아하. 공이 계속 굴러가면은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가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것보다는 좀 더 힘이 강해야겠네요. 지금처럼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야 또 각도가 형성이 됐던 공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같은 실수가 많이 나오죠. 조건유 선수도 짧은 코스로 길게 보냈네요. 아예 회전력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득점. 그렇죠. 짧게 치기에는 두께를 선택하는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네. 공도 내공도 컨트롤해야 되고 두께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두껍게 키스를 빼는 방향으로 잡고 스핀볼의 형태 굉장히 좋은 해법입니다. 그리고 요번 세트에는 넣어치기 아직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뱅크샷을 2점짜리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 두꺼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회전력이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1세트에도 후반에 뱅크샷이 무시무시하게 터졌던 조건유 선수 2세트 후반 들어오자마자 또 넣어치기를 잘 잡아냈습니다. 10대9로 한 점 차. 보통 이런 공들은 너무 얇게 치면 또 키스 위험이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일목적구를 아예 뭐 안 움직이게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안 되죠. 조금 두꺼운 두께를 쳤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쿠션 이후에 진행 동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아예 오지 않게끔 치는 배치였죠. 정말 깨끗한데요. 샷이
뭐 다른 연령대가 더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이 조건희 선수 때의 연령대의 선수들은 당구를 배우는 시기가 이제 정식적 엘리트 코스라고 표현을 하는 뭐 학원을 통해서든 뭐 레슨을 통해서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본기들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아요. 네. 큐에 비틀림이 거의 없죠. 네. 5등공을 칠 때 보면 피니시 동작에서 굉장히 올곧게 딱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 1세트에 장타 2개, 2세트에도 또 장타가 2개. 오늘 장타율이 와 물론 뭐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되기는 한데 한 경기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 장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44.4%. 3 쿠션으로 직접 라인을 형성시켰고요. 아, 조금 짧았습니다. 오, 안 맞았네요. 이미 초반에 출발부터 살짝 짧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살짝 짧았네요. 네. 불편한 자세라도 흰 공을 한번 쳐보려고 했던 응우현 선수. 빨간 공 두껍게 끌고 들어가서 아하. 아, 리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물론 옆 돌리기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회전력을 막 억제해서 코너까지 보내야 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이었지만 네. 방금 리버스 공격도 사실은 이목 적구가 쿠션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네. 이쪽으로 칠 거였으면 차라리 횡단도 있지 않았나요? 뭐 장장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횡단의 형태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세트 7이닝 10대 11 한 점 앞서고 있는 조건희 선수 스핀볼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주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키스의 위험을 아예 배제를 시키게끔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줬고요. 네. 스핀볼의 형태, 회전력으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옆돌리기로 노리나요? 자,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 조건희 선수라면 크게 부담 안 됐을 것 같네요. 근데 치고 나서 네. 본인의 생각보다는 살짝 얇았다라고 싶어서 자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잘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는 바람에 다음 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타임아웃을 쓰고 있고요. 남은 점수는 두 점. 일목적구가 쿠션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기 형태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되돌리기를 쳤을 때 키스는 없을까요? 두꺼운 두께가 맞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키스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빠른 스피드로 되돌아오기를 지금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아서 지금 같은 실수가 나왔죠. 회전으로 가는 되돌리기보다는 약간 바운딩성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전량의 억제를 하면서 해법은 충분히 좋은 해법이었는데 네. 두께의 실수가 있었군요. 두 점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게 된 조건희 선수. 응우현 선수가 이번 8이닝에 5점을 쏟아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리버스. 자, 여기서 꺾입니다. 아, 성공. 굉장히 멋진 공격이었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빠질 뻔했습니다.
많은 양의 회전력으로 여기서 자칫하면 나갈 수도 있었어요. 네. 비껴치기 대회전의 형태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나요? 길게 가나요? 바로? 아,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짧아지면서 들어가나요? 들어! 아, 갔습니다. 네. 출발과 동시에 살짝 기를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예. 공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각도가 좁혀졌네요. 3 쿠션에서도 회전이 충분히 살아서 짧아지게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됐네요. 되돌리기, 이야, 상당히 감각 좋은데요. 뭐 거의 최대 각이라고 볼 수 있는 각이었죠. 네. 근데 지금 정도면 되돌리기 뱅크샷이나 투뱅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하수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쁘진 않죠. 네, 예. 충분히 칠 수 있는 각이긴 한데 네. 선수들은 그때그때 본인의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뱅크샷이 더 끌릴 때가 있고 볼퍼스트가 더 끌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13대 13. 비껴치기 짧게. 살짝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네요. 영구현 선수 오늘 조건희 선수가 공을 잘 치다가 한번 놓치면 그걸 기회로 잘 따라붙고 재미난 경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숨어버렸는데요. 아, 뱅크샷을 시도하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이게 끝난 줄 알았지만 여기서 인연이 끝나지 않았네요. 아, 이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요. 응우현 선수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 정면으로 밀려서 뒤에서 올라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예. 직접 키스가 나면서 그리고 이게 보통 저 상황에서 키스 나서 저렇게까지 옆으로 꺾이기도 힘든데요. 여기서 이렇게 드문 장면은 아니죠? 예. 네. 마지막 한 점이었던 이 공격 상당한 행운이 도움을 주면서 가까스로 역전을 따냈습니다. 일단 15대 13으로 이긴 것도 좋은 일이지만 초반에 중반에 조건희 선수의 실수를 장타로 연결시킨 게 아주 멋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